또 자기 노래야? 거의 집에서 마저 저렇게 작업하시더라고. 제 그 작업방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아무도 없어요, 방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튀어나와 있는 그 방이라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어요. 이야. 음악 작업할 때는 눈빛이 완전 다르다. 근데 저러다 이제 모티브가 하나 나오면 탁 써지는 거야. 여보세요? 형, 우리 이거 브라스를 그 외국 분들 세션 해가지고 그거를 좀 섞어 갖고 해볼까? 브라스 밴드? 아, 저 바다필락에? 그렇지. 좋지. 좋지. 이것도 충분히 좋은데 약간 그거랑 조금 믹스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역시 또 남자는 자기 일에 집중할 때 멋있어. 야, 아이고 배가 고프다. 1인분 바다만 나오다가 1인분 얘기는 네, 문 앞에 놔주세요. 또 뭐 시켜 드셨나 보다. 바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밥을 좀 먹어야 되니까. 아니 이제 좀 멘토 우리 이승철 선배님한테 요리 좀 배워서 해드셨으면 좋겠다. 쉽게 맛있게 먹어봅시다. 근데 그걸 굳이 또 그릇을 또 자기 그릇에 담아서 먹네요. 성격이 나온다. 뭐예요 저거? 냉면? 아니요 저거 쌀국수. 쌀국수. 어우 맛있겠다. 아 맛있다. 그냥 여기 혼자 먹는 게 그냥 습관돼 있는 거죠? 그냥 일상은 똑같아요. 월남쌈이랑 와 잘 먹는다. 이 창작하면 또 배고프잖아. 창작 안 해봤잖아. 뭘 한다 그래? 왜 먹 발로 안 해? 왜 먹고 재? 먹고 재. 먹기 전에 재야 돼. 와. 먹고 운동을 한다고? 먹는 해야겠고 바로 하네. 저렇게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나 보네요. 저 먹고 하면 배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옵니다. 빈속에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배워 이게 운동은 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무릎 꿇었어. 왜 이렇게 허리가 뻐근하냐? 그럴 나이야. 영탁 씨 집인 거죠? 네, 제 방입니다. 본인 노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힘든데. 야 가슴부터. 야. 아, 이제 일어나는구나. 아, 큰 침대 쓰시네. 그래도 혼자 주무시는데. 많이 돌아다녀요. 아, 침대에서? 네, 좀. 젊다. 우린 안 움직여. 우린 옆에서 이렇게 흔들어 봐야 되는 거지. 그대로 일어나신 거죠. 가수이 항상 저거 역시 가수다. 역시 가수야. 와, 나랑 똑같아. 가수야.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이거 맨날. 39세. 아, 40 됐나?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아직 만으로는 39세. 현재 16년 차 가수 영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팬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오, 예쁘다. 집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하다. 어머, 또 깔끔하다. 아, 오, 깔끗하다. 저 싱크가 아직도 새 거야. 아, 저건 설정이야.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저 뭐야. 이게요? 아, 진짜. 진짜로? 이게 아, 뭔데요? 시집. 무엇인가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만약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하고 하고 하라. 또 하라. 끝까지.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것을 하길 원하는가에 대한 인내력 시험일 뿐. 정말 부끄러워. 아, 부끄럽다. 아침에 시집 읽는다고? 아, 거짓말. 아, 진짜? 아, 왜냐면 시집이 군데군데 있어요. 왜냐면 작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럼 인정. 네. 아니, 인용해가지고. 저도 가사 쓰지만 그 모티브는 거기서 나오니까. 네네네. 많이, 네. 많이 참고를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불을 안 켰네. 전 집에 전기 불 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불 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흰색 불을 별로 안 좋아해요. 똑같아. 아, 저 형광등을 저 혼자 있을 땐 절대 안 켜요. 저도 안 켜요.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네. 그냥 다 켜는데. 그냥 붉은 약간 붉은 등, 노란 등. 그래, 맞아. 똑같아. 아, 왜 싫어해? 왜 싫어해? 무드 등만 켜요. 무드 등만 켜요. 왜? 뭐야? 무드 뭐야? 좋아, 좋아, 좋아. 무드 등 좋아. 일단 형광등이 눈이 아프고 피곤하고 빨리. 맞아. 아, 근데 되게 따뜻함을 느껴요. 맞아. 포근해져요. 보일러 틀어야지 그럼. 뭐래? 보일러 틀래. 따뜻함. 되게 무주하죠? 생활이 좀 이래요. 근데 난 이게 진짜 리얼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나도. 집에 있으면 진짜 저렇잖아. 도닥도닥 내 사랑 오늘 하루. 와, 노래 연습하는 것도 나랑 똑같아.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맞아. 오디오 안 들어. 오디오 안 들어. 핸드폰으로 들으면 분명히 스피커가 있는데 그냥 휴대폰으로 들어요. 데뷔 몇 년 차죠? 정작 방송을 한 거는 뭐 미스터 트롯. 예, 뭐 한 3년?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아, 애기네. 예. 지금 어떻게 데이트해도 돼요? 지금 데이트하면 이제 폭망이죠. 아, 어떻게 해? 그게 맹점이라는 거야. 3년 차 때는. 아, 요때 지금 한참 완전 어리면 또 괜찮은데. 팬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너무 팬들이 좋아하니까. 언제 가야 돼요. 제발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고 핫하거든. 그럼 있어도 숨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몇 년 차죠? 저는 어제로 18주년. 연애하면 어때요? 여기는 그래도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면 안 되는데. 준수는 안 돼. 그냥 수업만 받고 끝나야 돼. 어떻게 생각해? 남사친, 여사친? 두 분은 어때요? 와, 어려운, 참 여사친, 냉글이도. 근데 돼요. 저는 생각보다 열려 있어요. 커피, 식사, 극장. 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왜 그래? 식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극장은 왜 안 돼요? 극장은 컴컴하니까 어두워서 어두운 거 좋아하잖아. 극장에서는 데이트의 가장 첫 번째 코스가 극장이잖아요. 그 어떤 단서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극장은 조금 아니 대려 술이 아니라 술 먹으면 이게 이성을 좀 잃고 그 술이 사고의 원인이 돼. 그래서 술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네. 그냥 맨정신에 커피나 식사. 뭐, 아니요, 뭐, 식사 커피 뭐 이런 거에서는 정말 괜찮아요. 약수터 이런 데는 괜찮다는 거잖아. 약수터는 연상하고 저도 영화관 똑같은 생각. 지금 되게 비슷해요. 영화관은 좀 스페셜한 플레이스인 것 같고. 거기 가려는 마음 자체가. 네, 그럼 영화는 저랑 봐야죠. 아, 이거 어때? 영탁 씨랑 보러 가려는데 영탁 씨가 갑자기 생긴 스케줄로 인해서 오빠 남사친이랑 못 게. 이거. 아, 근데 그것도 좀 약간 기분 나쁠라. 굳이 그 나랑 기다렸다 나랑 봐. 그렇지. 아. 왜냐면 저희가 보러 가려고 했다가 만약에 여성분이 스케줄이 생겨서 그렇다면 저 또한 밀어줄 수 있거든요. 딴 남자를 먼저 보고 두 번을 그럼 그 여자는 두 번을 보는 거잖아. 나랑 또 보는 게. 그게 싫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죠? 막 상상이 되니까 또 약간. 축하 끝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환호해 주시니까 좋네. 종막.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가? 이렇게 노래하고 나면 공허해. 아, 공허하구나. 여자들 원래 그 나이 때 결혼식 갔다 오면 되게 공허하거든요. 난 아직 결혼 언제 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인가? 아... 내가 한때 그 결혼식을 안 간 이유가 있었거든요. 벌써 카메라를 전화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 생활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운돼 있네요. 너무 웃겨. 어머나 배고프다. 오빠 혹시 응.
꿈꾸는 결혼식 이상. 꿈꾸는 결혼식? 여자 목소리는 누구야? 내가 꿈꾸는 결혼식. 아, 스타일리스트. 축하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면 최고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 좀 조용한 결혼식이 좋아. 형 축가는 누가 불러주나 생각해보니까. 맨날 불러, 형이 오기로 맨날 부르러 가기만 했지. 어, 근데 원래 신랑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많더라고. 아, 맞네. 할 직접 부를 수도 있구나, 참. 내가? 응. 어. 맞네. 그런 것도 참. 그치, 아직 뭐. 몰래 준비하는 신랑님들도 많아. 신부님들. 그래서 나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슬퍼질라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이제 나이대가 나보다 다 어리잖아.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이 막 많아지지. 뭐 혹은 난 언제쯤 할까? 아. 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 내 몰라. 이건 운명이야. 오! 맞아, 맞아. 하고자 해도 못하고 늦게 하는 사람도 많고. 나 운명론을 살짝 믿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영상에 안 나와서 그런데 원래 저도 이날 또 축가를 부르고 아~ 지금 아~ 더 축가가 몰입이 된 게 있어. 나 축가. 보는 줄 알았어. 이제 저런 마음이 드셔서 이 프로도 하신 것 같아. 그럼. 그죠. 우리 팬들도 너무 궁금해. 누구랑 결혼하실지.